어? 야! 이게 뭔 상황이고? 어, 이게 아닌데. 어? 선생님 설마 나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바꾼 거는? 야, 아니겠지. 네 뭐 설마 선생님한테 연락 자주 안 했나? 어, 그냥 명절 때만 잘 지내시라고 안부 인사 정도만 했지. 에이, 설마 네 때문에 바꾼 거겠나? 뭔 이유가 있겠지. 선생님도 너가 공부하는 걸 바라던 사람인데. 그치. 그래, 찾아보면 선생님 번호 아는 사람 있겠지. 고맙다 영식아. 아무래도 찾아봐야겠다. 그래, 나도 도와줄게.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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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그래. 니도 모른다고? 아, 알았다. 아니다, 고맙대. 아, 예. 그 인혁이요. 인혁 232기 졸업생 김영식인데. 아, 그래 내다. 니 혹시 소영쌤 전화번호 아나? 아, 니 지냈잖아. 아, 없다고. 아, 그래. 혹시 알게 되면 카카오톡. 알았다. 고맙대. 민수야. 모른댄다. 어떡하지? 그럼 되겠네. 뭘? 우리 인혁이 교무실 전화해가지고 소영 선생님 전화번호 물어본다 된다 아이가. 당연히 직장이었으니까 바뀐 번호도 받았겠지. 아니겠나? 아, 역시가 공부머리만 없을 뿐이지. 니마 천재네. 내가 당장 해볼게. 그 전화번호가 여기 있네. 띡띡띡 드리리리 띡띡띡. 예, 여보세요. 예, 그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작년에 그 소영 선생님 그 전화번호가 있을까요? 아, 예, 예, 그 작년에 이쁘쌤. 예, 예, 제가 그 반 학생. 아, 예, 예, 예. 뭐래 됐나? 아, 안 된다고요? 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요? 아, 예. 이게 안 돼.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고생하십시오. 뭐랄까 너? 안 된단다. 우린 망했다. 민수야, 너무 그렇게 망했다. 그렇게 기죽지 마라. 남자는 열정. 열정. 내가 알아내면 다 연락 달라고 했다. 내가 발 넓잖아. 인생이란 건 원래 그런 거란다. 내는 삶에 이유가 없으셨다. 민수야, 너 죽게? 네. 집에 간다. 어이! 민수! 민수! 다녀왔습니다. 오도레 나이 가에레 나이 누가 타 선생님! 내즈코! 선생님! 내즈코! 그렇게 선생님이 번호를 바꾼 후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연락은 닿지 않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재고도 다 채워놨고. 아니, 10분 뒤 퇴근인데. 저기 이거 계산해주세요. 아, 네, 나갑니다. 어? 너 민수 아니야? 선생님? 네가 왜 여기 있어? 뭐?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아, 네, 선생님.
와 정말 어떻게 된 거야? 공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아, 다 선생님 덕분이죠. 그런가? 아니지. 네가 열심히 해서 합격한 건데. 아쉽다. 합격할 때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합격하고 연락 주지 그랬어. 그게요? 그 선생님 번호가 바뀌어서. 나 정신 좀 봐. 그게 요즘 너무 바빠서 말해준다는 걸 까먹고 있었네. 핸드폰 줘봐, 민수야. 네, 선생님. 여기요. 아, 됐다. 선생님 번호 저장해놨어. 그나저나 민수 너 되게 멋있어졌네. 뭘요, 선생님? 여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선생님. 민수 정도 얼굴에 서울대면 여자들한테 인기 정말 많겠는걸? 아니에요, 선생님. 설마 아직도 선생님 좋아하는 거야? 그게... 아니, 장난이야, 장난. 맞다, 민수야. 네, 선생님. 어쩜 잘됐다. 민수도 꼭 부르고 싶었는데. 네? 선생님, 내일 결혼하거든. 네? 뜻깊은 날이라 기특한 민수도 꼭 부르고 싶은데. 어때? 시간 괜찮으면 와서 밥 먹고 가. 아무래도 어려우려나? 원래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도 꼭 와줬으면 좋겠는데 시간 내줄 수 있을까?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고마워 민수야. 여기 청첩장. 내 정신 좀 봐. 선생님 지금 이제 가봐야 돼서 오기 전에 꼭 연락해. 네. 내일 보자. 네. 히히떼즈 굿장 카와이. 뭐? 선생님 결혼한다고? 그리고 당장 내일? 그리고 니 보고 와달락한다고? 마! 이게 말이 되나? 네 고등학교 선생님 엄청 좋아했던 거 알텐데 가지 마라 민수야. 어? 안 갈까지 남자의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가? 안 가야지. 으이씨, 와 진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니? 어휴. 안 되겠다 민수야. 이건 좀 아니다. 내가 그래 소개팅이라도 잡아볼게. 그래 그게 맞겠다. 그래 내가 그럼 바로 연락해볼게. 기다려봐. 히히떼즈 곧장. 저기 진철씨. 에? 같이 소개팅 가실래요? 히히히떼즈 곧장 밖에 없단. 도대체 이게 뭐지? 민수! 내일 소개팅 잡았다. 네 셀카 보여주고 서울대로 가니까 바로 잡히네. 바로 나가자 내랑. 알았지? 왜 이렇게 풀이 죽어있어. 안되겠다. 친구 좋다게 먹어. 술이나 마시자. 안되겠다. 나와. 그래. 그래 민수야, 오늘 먹고 잊자. 응, 잊어. 자, 잔 들어. 잔 들고 자, 하나 둘 셋 위하여. 아, 진짜 그 쌤 너무한다니까. 아니 내가 진짜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다. 맞다, 네가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 내 인생에서 다신 보고 싶지 않다. 왜? 딱 소개팅 나가고 새로운 사람 우리 있자. 야 왜? 선생님.
비지야. 널 좋아하는 여자는 이제 난 여자친구도 없다. 죽겠네. 민수, 민수, 일어났나? 아, 빨리 일어나라. 소개팅 가야지. 그래, 가야지. 마, 민수야, 빨리 와라. 민수, 오늘 뭐 좀 냈네. 나 오늘 소개팅 많이 해봐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민수. 근데 내가 너무 잘생겨서 다 반하면 안 되는데. 일단 오셨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오빠 너무 잘생겼다. 저기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거기는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빠 서울대생 맞아요? 민수 빨리 뭐라든 말해봐라. 안 되겠다. 아무래도 뭘? 갈게 영식아. 미안하다. 야 어디 가는데? 엄마 뭐야 왜 저러는 거야 별꼴이야 정말. 신부 입장. 아무래도 안 왔나 보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뒤로 두 사람은 일생 동안의 부부가 되었음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선생님과 아무런 진전도 없이 결혼까지 생각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선생님의 거짓말이 그땐 정말 미웠는데 이제는 그 거짓말이 제 인생을 바뀌게 해준 것 같아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글을 마칠게요. 선생님이 그때 했던 말 정말 거짓말이었을까?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